자, 그 다음에 그 103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자꾸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 특이한 단어가 뭐가 있냐? 특이한 무효. 746조.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막 그냥 하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못 맞춘다. 막 할 때는 알아도. 103조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746조. 그 다음 무슨 무효다? 특이한 무효다. 그치? 그 다음 잘 내는 게 무슨 매매? 이중매매. 단순한 이중매매 뭐하다? 유효.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자. 그지? 그 다음 또 가끔씩 내는 게 뭐 동기가 103조다 하더라도 여러분 동기는 마음속으로 마음먹는 건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 해야 된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페이지 54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뭐냐면은 104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04조 무효인데, 104조는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은 104조에 뭐 하지 않을 것? 해당하지 않을 것. 그치? 그럼 이 104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무슨 행위? 폭리행위.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요건, 요건. 무슨 건? 요건. 무슨 건? 요건, 조건. 아까 그냥 이중매매와 103조 이중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무슨 금까지 지불하고 빨리 잔금까지 지불하면 매도인은 이제 뭐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 그 의무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하면 무슨 행위? 배행위 하고 제2매수인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그치? 해야 103조. 그러면 매도인이 배행해도 잔금 받고 배행해도 무슨 제2매수인이 무슨 것가담하지 않았다면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면 103조가 되지 않고 단순한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꾸 돼야지. 그럼 이거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그래서 아까 103조는 민법 전체에 적용되지만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예?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요것도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근데 아까 103조만 못 찾아오고 요거는 찾아온다. 어떻게 한다?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요 특이한 무효를 했잖아. 103, 104. 그럼 일반적으로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지? 누구든지.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다.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한 자도, 귀책 사유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되겠습니까? 다시 오리지널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한자도 귀책서에 있는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근데 요 104조는 무효지만 무슨지? 무슨지?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요거 찾아오는 경우는 여러분 절대 무효는 아까 했죠? 103조는 항상 못 찾아오는 경우 첩이 소유권 지나가고 뒤 사람은 유효. 그 다음에 이중매매처럼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가지 빨리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 요것도 찾아온다. 절대 무효니까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됐습니까?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가지 찾아온다? 끝까지. 그지? 그럼 요거 잘 내는데 그럼 재산법에만 적용하는데 그럼 불공정 하니까 요 적용되지 않는 거 요거 짱 중요. 잘 낸다. 그러면 여러분 불공정
불공정이라는 게 없는 거 어디? 재산법 중에서 불공정 없는 거 네 개 한꺼번에 내온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무상에 들어있지만 잘 나오는 게 정여니까 요거는 뭐 104조 적용하지 않는다. 짱 중요. 다시 몇 개? 네 개. 어느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104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그 다음에 또 적용되는 거는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에도 적용합니다. 단독행위도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대금 채권 포기. 무슨 대금 채권 포기? 외상대금 채권의 포기. 채권의 포기. 뭐 채무 면제 이런 거. 이런 경우도 불공정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고. 적용된다는 말은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 잘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조문 한번 적어보는데,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요거를 주관적인 요건이란다. 예? 무슨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셋 중 몇 개? 하나 하고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그러면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안 잃었다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냐면 법관. 법관은 어떻게? 판례 네 배. 그럼 꼭 선생 세 배는 안 되는 거야. 세 배가 될 수도 있는 건 있는데 확실하게 몇 배? 네 배. 여기서 네 배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살 때는 많이 주고 사는 거고 팔 때는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돈 적게 받고 팔 때 불공정. 그래서 반드시 되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0배 이상 공정을 잃어도 유효. 무순적인 상태에서는 정상, 유효. 무효가 되려면 경솔, 궁박, 무경험. 경솔은 가벼운 거. 궁박은 궁지. 경솔은 뭐한 거? 가벼운 거. 궁박은 궁지인데 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정신, 경제, 심리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궁박에 빠졌거나 궁지에 몰렸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경험. 요 무경험도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면 OX, X. 몇 개 중에 하나 빨리 세 개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하면 무효인데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요 두 개만 요구하지만 판사들은 하나 더 요구한다. 판사 판례는 됐습니까? 판사들은 하나 더 요구한다. 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 시험 문제. 만약 이 두 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103조 무효가 이중매매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은 배맹위와 함께 무슨 것 가담? 적극. 그럼 적극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제2 매수인이 알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항상 그런 거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요것도 두 개만 해도 유효. 근데 판사들은 요 하나 더 요것까지 있어야 무효.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호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 띨빵한 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하려는? 이용하려는 뭐가? 악의가 있어야. 악의, 고의가 있어야 무효.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파는데 4분의 1 이하로 싸게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하나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이걸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 하는 걸 누가 입증해야? 그럼 만약에 등기해 줬단 말이지.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럼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이 몇 분의 1 돈 받고 소유권 이전했다. 4분의 1. 그럼 집 찾아오기 위해서는 누가? 갑이 몇 가지 요건을? 세 가지. 그래서
요 4배의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요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OX, X. 그래서 104조는 추정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 갑이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4분의 1 적게 돈을 받고 집 소유권 이전해줬단 말이지. 그럼 집 찾아오기 위해서는 요 갑이 자기가 경솔, 공방, 무경험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보다 적다? 그 다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 하는 건 4분의 1보다 적게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4분의 1보다 적게 돈 받고 이전해줬다. 그 다음 상대방이 또 이걸 알고 뭐 했다? 이용했다 하는 걸 누가 입증? 갑이 입증. 그래서 104조는 추정하는 거 하나도 없고 급여자가 됐습니까? 급여자가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어떻게 입증? 일일이 입증 하면은 요 상태에서는 갑이 돈은 적게 받았지만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미 집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니까 빨리 절대무효. 아까 무슨 무효? 절대무효.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효. 그러면 요 앞소유자에게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제 요 104조는 요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벤다이어 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103조고 이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 그럼 104조에 해당하면은 104조가 되면은 당연히 몇 조? 103조. 법은 논리다.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된다. 항상 따져서 아까지게처럼 자꾸 그 연습해야 된다. 지금까지 안 돼서도 오늘이 중요하다. 104조가 되면은 몇 조?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인데 의 예외. 여기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내냐면 이 상대방만 나쁜. 그래서 판례가 이 상대방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이.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빨리. 상대방.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말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집을 4분의 1 이하로 적게 받고 등기에 넘겨주고 경솔, 공방, 무경험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적게 받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다. 대리인이 있게 집을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고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는 악의가 있고 경솔, 궁방,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냐 하면은 궁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그래서 이렇게 온다. 경무대, 지금은 뭐 청와대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을 때는 청와대를 무슨 대? 경무대.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그렇게 기억한다. 그거. 그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그거 잘 출제한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만약에 적게 받은 돈 적게 받고 소유권 이전했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리.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돈 어떻게 몇 배 주겠다? 네 배 주겠다. 받은 돈만큼 네 배 주겠다 하면은 값도 무슨 K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4배 가격으로 했던 거로 되는 거.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는 거. 요거 중요하다.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4조 끝냅니다. 자, 근데 요거 꼭 기억합니다. 103조는 한 개만 적용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가 103조다. 전부가 103조. 몇 개만 적용한다? 빨리.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인도 없고 추정도 없고 추인 추정 없다. 그럼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만약에 103, 104조에서 추인 추정 나오면 무조건 OX, X. 그 다음에 무슨 대리도 없다? 표현 대리도 없다. 요 잘 낸다. 근데 104조는
103조는 1개, 104조 2개, 103조 1개, 104조 2개. 요 104조는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하고, 그 다음 무행위 전환 적용되고,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없다? 추임도 없고 추정도 없고 똑같다. 그 다음 무슨 대리 없고 표현 대리 없고, 요거 잘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103조로 몇 개만 빨리, 한 개, 104조 몇 개? 두 개. 요거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103, 104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잘 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불공정, 불공정, 무상, 편무. 무상에서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단독행위는 104조 불공정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대금 채권 포기, 포기는 단독입니다.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 면제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몇 조 끝냅니까? 104조 끝내고, 자, 이제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 표시로 넘어갑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치? 그 다음에, 그, 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무슨 표시로 넘어간다? 의사표시. 그치?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자, 여러분, 의사표시는, 여러분, 맘먹은 걸 뭐라 하노? 의사. 밖으로 나타난 걸 뭐? 표시. 다시, 요거를 무슨 사? 의사. 요거를 뭐? 표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 일치. 일치하면 하는 대로 효과 발산. 요 의사를 법률용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효과 의사라는 말 쓰고, 요 표시를 무슨 행위? 표시 행위가 무슨 치해야지 빨리? 일치. 근데 우리 항상 민법은 일치했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일치한, 일치하면 그대로 효과 A로 맞먹었다 표시도 A, 효과는 뭐? A. 근데 A로 맞먹었다 표시는 뭐? B. 그래서 우리 법은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의사 1,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있다 빨리? 몇 개?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 요거 107조. 통정의 표시. 요건 몇 조? 108조. 차고. 요건 몇 조? 109조. 요건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세 개. 그러면 자, 요거 비진이, 요걸 일명 줄여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107조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세 번.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요 세 개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재산법에만 적용합니다. 무슨 법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가족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행위는 의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가족행위에서 만약에 불일치하면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절대 무효라는 것은 만약에 줬다 끝까지 찾아, 아까 했죠. 103조 무효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 그 다음에 요 소송행위와 공법행위와 가족행위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으면서 요 세 개는 이루어졌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요 소송의 주체는 누구냐면 법관. 법관은 이념적으로, 무슨 적으로? 이념, 완벽한 사람이다.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잘못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이 판결했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무슨 효? 유효.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공법도 처분이 있었다. 일단은 뭐다? 유효. 무슨 진이?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비진이 통정 차고 있다 없다? 없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가족행위가 아니고 음수평행위 죄송합니다. 무슨 수평행위? 음수평행위. 음수평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마다 유효. 음수평행위는 이건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방식만 갖춰서 이루어지면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요 세 개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무슨요? 유효.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진이 들어갑니다. 무슨 진이? 비진이 들어가는데, 비진의 역사표시, 다른 말로 심리유보, 다른 말로 단독의 표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일곱자 특정한 의사표시. 다시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한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들어갑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로 맞먹었으면 뭐가 A라는 말입니까? 의사가 A. 자, A로 맞먹었으면 표시도 뭐? A. A로 맞먹어놓고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법에 한번 적용한 데 있잖아요. 재산법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또, 특히 상대방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앞으로 상대방은 두 개, 선의 및 무관시. 다시 상대방은 몇 개? 두 개. 항상 몇 개 몇 개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몇 개 빨리? 두 개. 제3자는 몇 개? 한 개. 상대방은 선의 및 무관실로 추정.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어떻다 빨리? 선의 및 무관실. 제3자는 한 개만 뭐로 추정한다? 선의만 추정한다. 다시 뭐만 추정한다? 선의만 추정한다. 그래서 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자,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걸로 봅니다. 상대방 모르고 있으니까, 자, 갑이 A로 맞먹고 B로 표시했습니다. 상대방 모르니까 뭐로 받아들인다? 빨리 B. 그래서 효과 뭐한대로 표시한 대로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진지한 농담 삼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리기 위하여 뭐 진심이 아니면서 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뭐 이런 거. 다음은 무슨 진이다? 비진이. 그럼 비진이 했다.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근데 단 나오면 뭐다? 빨리 예외. 그치? 항상 이제 여러분 앞에 우리 임대차 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원칙은 비용 누가 부담하노?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육비 뭐? 종료시. 그지? 그래서 근데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임차인 필요비 육비 포기한다, 청구 못한다 하는 내용을 넣자. 뭐 원상회복, 원상복구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뭐 임차인이 전부 다 책임지고 비용 청구할 수 없다 하는 뭐도 특약. 무슨 약? 특약. 문장 안에 넣자. 뭐 원상복구, 원상회복 했잖아요. 그제? 근데
처음부터 임차인이 책임지는 거 있다 없다? 있다. 뭐 비업 시옷시옷 했잖아요. 뭐 비업 시옷시옷 되라.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일 때는 처음부터 누가 책임진다? 빨리 임차인. 항상 그런 거거든. 그게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그럼 동의 없이 쓰게 하면 무슨 반? 윗반. 그러나 예외 건물 임대차에서는? 무슨 임대차에서는? 건물 임대차. 건물의 소부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아까 있죠. 대규모 수선은 판례 무슨 규모 수선은?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누가 책임지냐면 누가?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책임진다 하는 뭐 수선 업무도 임차인이 책임진다 하는 특약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치?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고 또 예외가 있고 이렇대 법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억해야지. 그게 내 머리를 맞춰야지. 아우 선생님 미치겠어요. 자기 머리가 기준에 법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내 머리를 어디에다 맞춰야지 빨리. 어? 어디에다가 맞춰야지? 칠파. 응? 여기도 원칙. 미치겠다 하지 마라. 진짜 미친데 이게. 진짜. 뭐한대로? 유효. 비진이. 어? 상대방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원칙은 모르고 있다. 유효. 근데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다? 무효.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진위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등기해줬다.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누가 소유자? 을. 그지? 근데 무슨 진위라는 사실을 비진위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입증? 빨리. 갑이. 그치. 항상 앞으로 무효 취소 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규칙이 뭐가 규칙이냐면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 그럼 무효 취소 되면 누가 유리? 표자. 그렇게 갑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표자. 누가 입증? 빨리. 표자. 무효 취소 되면 누가 유리? 표자. 무효 취소 요건 누가 입증? 표자. 그렇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누가 진다? 빨리. 표자. 그치.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문제 풀 때는 그 다음 또 요 무효인데 요 선의의 제3차 의사표시 파트에서만 그렇다. 선의의 제3자에 갔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효지만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지만 말소되기 전에 제3자에 처분해버렸다.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앞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이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 이걸 무슨 안전? 빨리. 그래 안전. 그지? 많이 했잖아요. 그지? 그럼 결국 여기서는 만약에 그 비진위에서는 나왔다 몇 명 나오냐면 3명 나오거든. 뭐가 중요하노? 빨리. 3명 중에 을이 중요하지. 가 만약에 비진위에서 갑을 병 나오면 누가 중요하다? 빨리. 을. 아까 결국 그래서 누구에서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위험이면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 앞사람이 위험이면 뒷사람은 규칙. 앞사람이 위험이면 뒷사람은 뭐?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됐습니까? 그럼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은 선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 뭐? 무효. 누구에서 결정한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 갑을병 나오면은 상대방. 그치. 됐습니까? 상대방이 다시 위험이면 상대방이 뭐면은 위험이면 뒤 사람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앞사람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어가지고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단 말이지. 무효가 되면은 다시 뒤 사람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최초의 제3자가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무효. 뒤 사람도 악이면 뭐 무효. 다시 악이면 뭐 무효. 갔다가 악이 하다가 딱 뭐가 나타나면은
선의가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쭉 그대로 뭐? 유효. 다시, 그러면 요, 이까지 잘 안 내고 요까지 낸다. 그럼 최초의 제3자가, 아니,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 유효다. 뒤 사람은 뭘지라도, 요거 잘 낸다.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뭐하다? 유효. 그 다음 앞사람이 악이 또는 과실이 해서 무효가 됐다. 다시 뒤 사람은 뭐면은 선의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내 병, 전까지는 안 나간다. 그래서 비진이에서 나왔다. 갑을병을 가게 된다. 누가 중요하노? 빨리. 누가 중요하노? 무슨 방? 상대방. 다 끝나보다. 자, 그래서 오늘 받은 프린트. 오늘 받은 프린트 한번 더 해. 오늘 받은 프린트 안 받았습니까? 빨리. 없으면 저거 가져가고 빨리. 자, 간다. 무슨 진이? 비진이.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친구 을에게 뭐하는 계약을 정리하는 계약을 채우러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 그런데 갑이 실제 속마음은 을에게 토지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고 없었으며 되겠습니까? 예.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이를 회피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무슨 진의로 그렇게 했다? 이전해 줬다는 말이고 비진의. 근데 갑은 차후에 을에게 자신이 진실한 의도를 말하고 그 토지를 뭐 되찾아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갑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을이 X 토지를 누구에게 병 그럼 자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만약에 을이 알고 있었다 하면 찾아올 수 있고 모르고 있었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근데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다 병 그러면 이렇게 갑을 병 세 명 나오거든 그러면 누구를 빨리 판단해야 되노 을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근데 자 그러나 갑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을은 X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갑은 소송을 통해서 병명의 X토지를 말소 등기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몇 뿌리요? 그렇지. 누구? 그렇지. 을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그럼 누가, 그럼 을이 위험이면 뒤에 병도 뭐? 유효.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건을 두 부류, 을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병은 그대로 뭐다? 을이 유효니까 뒤에 병도 뭐? 유효. 그래서 찾아올 수 없다. 근데 을이 뭐이면은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과실이 있는 상태면 무효잖아요. 근데 병은 그러면 을이 다시 악이 또는 과실이면은 이제 뒤에 병을 따져야지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찾아올 수 없고 악이면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럼 결국 세 개네 그렇게 한다 다시 을이 뭐면은 선이 및 무과실이면 뒤에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러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다 1 2. 을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무효 내 뒤에 병이 선이면은 거래안전규정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고 근데 악이 또는 뭐가 악이면은 뭐 무효가 되어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항상 이렇게 갑이 소송을 통해서 병명이 말소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은 누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을이. 항상. 자, 그 다음 다시 간다. 밑에. 갑은 정려 의사 없이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약속한 그 이행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을은 취득할 수 있는가? 그렇지. 두부류. 이렇게 해야지. 을이 뭐, 선의 및 뭐, 무과실이면 취득하고,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취득할 수 없다. 간단하다 이런 거 나오면은 막 갑을병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그잖아요. 선생님 하고 하면 쉬운데 나한테 왜 공부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요거는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가 하면은 뭐 어리, 선의 및 뭐 무과실이면 취득하고 어리,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어리,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 제3자 병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선의의 병한테 가면은 뭐 앞사람이 무효라도 유효, 위험이면 당연히 유효.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가버렸다. 앞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슨 안정 규정에서, 거래 안정 규정에서 그대로 유효. 어리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곧 줄쳐야 되겠지. 갑은 정념무효를 주장한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리 설사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선의의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렇게. 그렇게. 비진이는 뭐,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나오면은, 요거, 요렇게 나온다. 비진이는.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비진이에서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명의대여. 무슨 대여? 명의대여. 여러분, 명의대여는 비진이가 아니고 진이 어사표시. 무슨 어사표시? 진이 어사표시. 그래서 명의대여는 무조건 대여자가 100% 뭐진다? 책임진다. 누가 책임진다? 대여자,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했다. 명의대여한 사람이 뭐진다? 책임진다. 몇 퍼센트? 100%. 근데 금융기관이 양해라는 단어가 있으면 통정으로 간다. 양해. 무슨 해? 양해.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양해하여. 무슨 기관이 양해하여? 금융기관이 양해하면 통정으로 간다. 오늘 이제 팔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거 기억한다. 그럼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나왔다. 누가 중요하다? 빨리. 을. 그치. 을이 중요하지. 예? 그런 거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음에 하는데 뭐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은 별 볼 일 없다. 뭐 한다고 생각했지만 3.0하고 때 뭐 군사정부 시절에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 주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하면 줄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녀어사 표시한 경우 하면 진여어사 표시. 다시 동기가 두 개 있다. 뺏긴다고 한다는 동기와 뭐 주기로 마음을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기로 마음을. 동기가 몇 개 있노? 두 개 하고. 그러면 동기도 어쨌든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표시가 있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진이 의사표시로서 유효. 하고 단지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거 있다면 문제풀이 할 때 한다. 비진이에서 잘 내는 거. 그럼 무슨 아까 있죠?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녀어사 표시했다 하면은, 자, 주기로 마음을 먹고 줄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럼 정녀어사 표시했다. 그 진의어사 표시로서 뭐? 유효. 명의되어도 진의어사 표시로서 뭐? 유효. 무슨 진이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요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막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비진이는 원칙이 유효무효. 비진이는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무슨 방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상대방 하지만 원칙은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에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면서 무슨 유효다? 절대 유효 하는 거.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유효? 절대 유효. 그럼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당연히 적용되고,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건 무슨 유효다? 절대 유효 하는 거 적용되면서 그건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의 표시? 통정의 표시. 자, 그러면 요거는 표자만 불일치, 비진이는 표자만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상대방 원칙 뭐 하고?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비진이. 진짜 마음을 숨겨놓고 유보. 그럼 몇 쪽만 틀린 줄 안다? 빨리. 한쪽. 그래서 단독의 표시다 이란다. 비진을.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 들어갑니다.
통정의 표시를 그냥 허위 표시를 한다. 왜냐하면 양쪽 다 틀린 줄 알기 때문에.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합니다. 갑이 A로 맞먹고 AB라고 표시하지라고 B로 표시하면서, 야, 너가 내가 A로 맞먹었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서 빨리 짜고서. 그럼 표자도 뿌리치를 무슨 거 벌레 알고 무슨 방도 상대방도 알고 하면 이거는 효과 통정 위험무효 무효 무효인데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서로 짜고서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여러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통정이다. 무슨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어쩌고 저쩌고 허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오면 전부 다 통정. 무슨 정? 통정. 그러면 여러분 왜 통정은 무효고 어? 무슨 자로? 그렇지. 선생이 가르쳐 준 거 해야지.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 그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여기 중요하다.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러분 당사 만약에 가장 양도해 놨다. 예? 자, 가장 양도했습니다. 그럼 을 앞으로 돼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당사자에서는 아무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갑은 언제든지 말소하거나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자기 것처럼 해서 누구한테 처분해 버렸다? 병. 그러면 무슨 안전 규정? 그래야 요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그러면 요 사람이 선이면은 뒤 사람은 그대로 뭐다? 유효. 전덕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 다음 악이면은 다시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이렇게 따진다. 쭉쭉쭉. 무슨 쭉? 쭉쭉.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중요하노? 병이 중요하지. 아까 비진이에서는 갑을 병 나오면 누가 중요하고 빨리 을. 그치? 을이 포인트고 여기는 누가 중요하노? 병. 왜?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문제될 거? 없다. 와,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검도 없으니까 조금도 없어. 여기는 이제 병에게 넘어갔다. 병이 뭐면은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럼 최초의 병이 선이다? 그럼 뒤에 전덕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앞사, 규칙이 앞사람이 유효면 무조건 뭐? 유효. 근데 이제 앞사람이 무효면은 다시 뭐? 그래 안전 규정에서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일명 이걸 무슨 쭉? 쭉쭉쭉 요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 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부하니까 나오잖아요.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나왔다. 누가 중요하고? 을. 그러면 통정에서는 108조 통정에서는 갑을병 나오면 누가 중요하노? 병. 그렇지. 다 끝났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 그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뭘 가져오냐면 이 쭉쭉쭉 하고 그럼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때 제3자는 그러면 앞 사람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사람이 갔다.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앞 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안전 규정에서 그래 안전 규정에서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 제3자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근데 이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거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런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럼 자, 여기 핵심 단어 찾아라. 무슨 운? 새로운. 그래서 항상 가장 양도 이후에 다시 뭐? 가장 양도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양도하면 뭐가 기준이냐면 물건이 기준이다. 가장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하면 뭐가 기준? 물건. 가장 양도 이후에 이 물건과 관계되는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그럼 가장 채권 양도하면 뭐가 기준? 채,
채권 이후에 양도 이후에 가장 이후에 이제 뭐 그 물건이나 채권과 관계 있는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선임이론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핵심 단어 무슨은? 무슨은? 새로운.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뭐 108조 통정 흡입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그거 잘 내거든. 뭐 하는 거?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잘 나오거든. 그러면은 딱 봐가지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어떤 거? 이전. 무슨 전? 이전. 됐습니까? 가장량도 이전. 무슨 전? 이전. 가장량도 이전. 그런 말 들어 있으면은 됐습니까? 가장량도 뭐? 이전. 이런 말 들어 있으면 제3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전, 앞서. 그 다음 또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그럼 몇 개고? 네 개. 그냥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그럼 몇 개 들었노? 몇 개고? 여섯 개. 다시. 이전, 앞서, 손해배상, 추심, 채권자, 채무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 거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108조 이야기하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그럼 벌써 몇 개 했노? 일곱 개. 딱 그거부터 일단 찾는다. 간단하게 빨리 떼라. 이전, 앞서, 또 손해배상, 추심,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근데 압류 채권자, 압류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럼 근데 이제 자 원리 설명하는데 여러분 보자. 자, 그러면 자 선생 무조건 외우라 하지 말고 한 개만 해봐. 자, 감히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단 말이. 무슨 양도? 가장.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 문제 될 거야? 없다.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었어. 자, 근데 그럼 갑이 찾아와야 했는데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을이 병에게 처분한 병이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빨리 병. 그럼 갑은 을에게 이제 요 아까 물건이 기준이라 했잖아. 그지? 가장 양도했을 때는 뭐가 기준? 물건. 가장 양도 이후에 물건과 관계가 있으면 무슨 자? 제3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은 무슨 바이? 빠이빠이, 굿바이, 안녕. 누가 소유, 완전히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채권자 하면 뭐? 갑. 근데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은 이제 물건 대신에 무슨 배상? 물건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니까 질적 변경. 이 이제 물건하고 관계없다는 거지. 그럼 손해배상 채권자 하면 갑이고 손해배상 채권 이전받은 사람도 갑과 연결이 돼 있어도 뭐 물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장 양도 가장 매매에서 손해배상 이런 말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와, 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건. 그다음 또 자, 그럼 그래서 손해배상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양도했다면 그럼 갑은 나중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근데 을이 다른 병에게 넘기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갑이 가서 말소해갖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선의 제3자 가버리면 이제 못 찾아오고 아까 무슨 배상만 손해배. 자, 근데 갑이 을에게 빨리 뭐 다른 사람이 처분하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에? 근데 갑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가 있습니다. 어디에? 병원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럼 갑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친구 정에게. 누구에게? 친구 정에게. 야, 내 대신 너가 가서 내가 가장 양도했다는 거 확인하고 권리관계 확인하고 내 대신 권리 행사해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추심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이제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까? 당사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출심. 다시 새로운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미 이전부터 뭐 물건에 물건과 관계가 있다.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은 새로운. 그래서 아까 이전 앞서 뭐 손해배상 추심 그 다음 단순한 뭐 채권자 채무. 근데 여러분 그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제일 편하다. 뭐가 기준? 물건인데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뭐가 기준? 등기.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그 물건과 관련이 있으려면 뭐 돼야지 빨리? 등기. 그러니까 뭐 꼭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가장 양도해놨다 을 앞으로 등기해놨다 그럼 갑은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갑이 말소에나 안 가면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받기 전에 어리 자기 것처럼 해서 병에게 뭐 소유권 이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빨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심지어는 주택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찾아간다면 만약에 지상권, 소유권 이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뭐 저당권 등기했단 말이 소유권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찾아가는데 무슨 건이? 제한물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찾아가는 거지. 그럼 요 제3자는 일단은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무슨 안정 규정에서? 그래.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108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표적인 예 들어봐라. 기존, 앞서, 손해배상, 추심, 채권자,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상속인, 포괄승계인 이런 사람 나오면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잘 나오는 게 여러분 파산관제인 나오면 무조건 무슨 관제인? 파산관제인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에 해당한다? 제3자 하는 거. 그런 거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지금 이거 뭐 하면 기본적인 거 알고 있고 다음에 무슨 풀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새로운 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무슨 그레인만 시키면 어깨 한번 시험에 가면 비슷한 거 나온단 말이지. 그럼 금방처럼 외우는 거는 왜 외우냐면은 다른 거 몰라도 그 만약에 출제자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출제자가 그 안에 집어넣어 놓거든. 그러면 다음 중 108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면 잘 몰라도 뭐 무슨 전 이전 앞서 손해배상 추심 들었다 무조건 답 찍는 거지. 그럼 몇 초 만에 끝내노? 10초 만에 끝내는 거지.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아. 그래. 특히 등기는 더 그렇다. 등기는 다섯 개 지문을 다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아는 것만 가지고 맞추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간다.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오늘 받은 프린트 갑니다. 무슨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간다. 찾습니까? 자, 간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걸 뭐하여? 우려하여 친구 얼과 짜고 자기 소유 건물을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정을 짜서 을에게 이전 등기해 두었다. 여기까지 딱, 항상 딱 끊고, 다 하면은 일단은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을은 자기 앞으로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 제3자 병의 소유권에 병은 소유권 찾아올 수 있는가? 빨리 두부려 해야지. 고민하고 막 헤매고 이러면 지금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을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다. 빨리 병 하면은 몇 부려? 두부려. 병이 모이면은 선이면은 찾아올 수 없고 악이면은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 병이 선이면 못 찾아오면 갑은 을에게 뭐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유사 사례 갑니다. 허위 표시 동그라미하고, 이거 허위 표시 문제. 그 밑에는 은희경이, 은희경이 동그라미. 2번에 쭉 내려가서 2번 은희경이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갑니다. 유사 사례. 허위 표시, 아니요, 저, 갑은. 자, 뭐는?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항상 강제집행을 위한 하기 위한 뭐 통정하고 허위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통정이다. 108조.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무하여 통마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고, 을은 그 마쳤고 사정을 모르는 병 해야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모르는 병에게 소유권 이전 했다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무슨 건 설정?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러면, 그럼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저당권은 유효인데 갑은 소유권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러면 갑은 무슨 건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찾아가는 거지. 거문을 차용하였다. 갑은 을에게 진정명예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뭐 선의하기 없잖아요. 자기들끼리에서는.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뭐가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가는 거지. 무슨 명예회복으로? 진정명예회복으로. 특이하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요거 다른 시험에서 전부 다 나왔던 거다. 되겠습니까? 1번 다시. 을에게 무슨 명예회복으로? 진정명예로 소유권 이전 하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이전. 그럼 어쨌든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2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던 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경락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아까 좀 뭐 을이 이익 본 게 있으면 뭐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러면 그래서 을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받은 무슨 이익?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통정이고, 통정은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금도 없다. 빨리 뭐다? 진짜로 조금도 없다. 맞습니까? 예. 근데 없어서 무효인데 이미 제3자에 갔다. 선이면은 뭐하다? 유효. 악이면 뭐? 무효. 해서 찾아올 수 있다. 자기들끼리에서 무조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 108조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은행행위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요 칠판 보는데 갑과 갑의 집을 을에게 정려할 생각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정려하고 정려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정려 의사표시 있고 등기했습니다 하면은 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정려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진짜는 정려 의사표시 했지만 하고 등기했지만 뭐가 많이 나오니까? 세금 나오니까 신고할 때는 뭐로? 매매로 신고했단 말이지. 했을 때 요 매매는 의사표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요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뭐하다? 유효. 요거는 뭐? 무효.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빨리 을. 그래서 요거를 진짜 의사표시를 이걸 무슨 행위? 은행행위란 말입니다. 은행행위는 진짜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건 등기 필요 없고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그럼 병에게 넘어갔다. 병은 당연히 뭐다?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근데 이거는 매매한 거는 허위표시로서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개 잘 논다. 정려 의사표시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정려를 매매로 신고했다. 정려는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매매 물으면 통정의 표시로서 뭐? 무효. 소유자 누구? 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은익행위 갑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려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어디에 출제되노?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자, 어쨌든 의사표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등기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진짜 의사표시를
정여. 정여는 은익의 행위로서 그대로 뭐다? 효. 매매하면 뭐? 유효, 무효, 무효. 매매는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꼭 물을 때, 정여를 물으면은 뭐 하다? 유효. 매매를 물으면 뭐? 무효.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그렇게 한다. 그럼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은 하면 뭐? 무효. 정여 계약은 하면 뭐? 유효. 그렇게 따로 떼어서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매매 계약은 하면 뭐? 무효. 정여 계약은 뭐? 유효. 을은 이러한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어쨌든 누가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뭐? 을. 을이 병에게 안 병에, 그러면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안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래서 통정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와 무효? 진짜로 없어서 무효인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란다. 그럼 107조와 108조에서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다.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다시 뭐? 무효행위 추인. 몇 자고? 여섯 자는 107조, 108조에서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말씀이다. 되겠습니까?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진짜로. 그 다음에 여러분 통정에서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예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차고 들어갑니다.